대표님, 그 당내에서 차기 원내대표 출마 움직임이 있는데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인기가 다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지와 의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분명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 어제 주당직 일괄 사태가 있었는데요. 혹시 원내지도부는 대표님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저희는 어차피 임기제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직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 회의에서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 기소권 제한을 준서에서 타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럼 이 타협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로서는 준연동형 선거제가 의미하는 것 결국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이것은 위헌적인 선거법입니다. 2003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역선거로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선거를 지역구 당선자 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꾸로의 위헌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 게다가 지금 20대 국회에서 나타난 이합 집산형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원포인트 그 국회에 제안하시면서요.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트 보장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유치원 3법 그리고 두 개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저희는 아직은 그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을 그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지만 빨리 국회법대로 국회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금요일부터 주장했었습니다. 지난번 금요일에 원내대표들끼리 회동하면서 제안했던 대로 국회법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보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국회가 정상화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혹시 원내대표 그 경선을 그 재신임을 받으시면 경선을 안 간다고 보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부분이 재신임이 되면 그 다음에는 경선이 없을 것이고요. 재신임이 되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경선 절차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주 중반 정도에는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신임은 뭐 출석 의원 과반수의 과반수 의원 출석에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재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